안녕. 이거 지금 지학사 영어 2의 2단원입니다. 근데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문법 있죠. 문법만 간단하게 교과서 이번 단원에 나오는 문법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너희가 본문을 볼때 물론 시험에서는 다른 문법들도 다 같이 물어보겠지만, 어법상 뭐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할때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올 만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이거는 정답일 확률이 높거나 물어볼 확률이 높은 부분들이 다 교과서 뒷부분, 본문 바로 뒤에 보면 그래머 파트에 랭귀지 인 포커스 있잖아. 거기에 나오는 게 가장 나올 확률이 높고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문 볼때 어법이 너무 어렵거나 어법을 뭘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거 먼저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까진 아니겠지만 좀 웬만큼 감이 오고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건 보통 두 가지씩 나오거든? 여기서는 먼저 should 나왔어. 근데 should가 그냥 쓰는 거 말고 should 다음에 have PP 이거랑 should not have PP 이렇게 두 가지 나오거든요. 얘네는 뜻이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should의 뜻이 아니라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면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서 후회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할때 써요. 그러면 should have PP는요, 과거에 내가 했었어야 했어. 과거에 이런 뜻이고,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 정확하게. 여기다가 줄게.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 이런 뜻이고, 밑에 거, shouldn't have PP는요,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빼서 후회함. 이렇게 뜻두 가지로 쓰이는 두 가지 경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만 볼게. You may think, 너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ey shouldn't have had their own monetary system. 그들 자신만의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랬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알려준 거랑은 약간 뜻이 다르거든. 나는 여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좀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You may think, 너는 아마 생각할 거야.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할 거라고. 그들 자신만의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왜냐하면 얘네는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이말두 개가 같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랑 여기 여기 이렇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한번더 정리를 하면 shouldn't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웨더리야, 웨더. 웨더리 나와. 웨더는 우리가 모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은 알고 있어. 근데 언제 같이 쓰이는지를 아마 보시면 될 거예요. 에스크랑 같이 쓰이는 경우. 내가 너한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봤어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일 때고요. 이거는 큰 따옴표가 있고 없고를 봐야 하거든. 그래서 간접화법이라고 부르더라고. 간접화법이래. 간접화법이야. 그래서 일단 해석은 잘 하시면 방금 얘기한 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 만약에 물어보면 시제 물어봐. 시제 물어보니까 여기 뒷부분 있지. Asked me 이거랑 이거 지금 둘다 과거소지. 과거시제. 과거시제를 썼어. 근데 만약에 간접화법이 아니라 큰따옴표가 나오는 걸 직접화법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직접화법이고 밑에 게 간접화법이야. 그러면 직접화법으로 쓸 때의 시제를 또 봐야 돼. 여기서 과거형으로 썼어. 근데 이 안에 직접화법으로 물어볼 때는 현재형으로 썼지. 여기 과거형,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큰따옴표가 있잖아. 그러면 큰따옴표 안에 있는 건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당시에 물어볼 때는 나 지금 그 돈이 너한테 큰 돈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그 당시에 직접 바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요. 하지만 큰따옴표가 빠져버리면은 시제를 맞춰줘야 돼. 앞에 거랑 뒤에 거. 그래서 큰따옴표 있을 때. 큰따옴표 있을 때는 현재 시제. 큰따옴표가 없으면 앞에랑 시제를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직접화법으로 쓸때 주어, 과거동사, 여기 안에는 현재 시제로 쓴 게. 간접화법에서는 주어, 과거, 동사, whether, 과거, 동사.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지금 너희한테 없을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놔. 이거 있지. 얘랑 위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문법은 돼요. 그러면 문법 정리됐으니까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제목이 Money for Good Cause라고 되어 있어. 뭔가 좋은 이유로 쓰이는 거? 돈이 좋은 이유로 좋은 용도로 쓰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아. 그리고 본문 1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 1 안에서 보면, 안에 조그만하게 라이오비압이라는 소제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본문 2에도 Money and its many things가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본문 전체의 제목이 Money and its many things고, 그 다음에 여기 소제목 하나, 여기 소제목 하나 또 소제목까지 있어. Think outside the box는 다른 내용이니까. 이렇게 따로 보면 총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건그세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에 나 앞으로 이런 얘기할 거야 라는 서론 부분이야.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건 얘는 총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야. 하나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그다음 이야기 소개하고 그다음 이야기를 소개해. 그렇게 됐을 때는 시험 문제를 낼때 절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오긴 힘들 거야. 아마 한 이야기에서 문제 한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문제 한두 개, 그 다음 이야기에서 문제 한두 개. 이렇게 각각각
이야기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맥락,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까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서론부터 볼게요. Money and its many things. 그 돈이랑 그 돈의 다양한 의미라고 하네요. 좀 작은가?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큰데? 이거 너희 책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부분 있을 거거든? 거기에다가 같이 필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말고 그냥 나는 해석 있는 데다가 필기하고 너희가 해석 쓴 곳에다가 필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럼 볼게요. When people are asked.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 방금 or asked를 질문 받았을 때라고 했죠? 얘는 질문 받았을 때. 너희가 잘안 보이겠다.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질문을 받냐면 what they value most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어떤 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their answers vary. 그들의 대답은 다양합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were asked라는 거 질문 받다라고 해석이 되고 what 나와 있잖아. what이 나와 있어서 뒤에 문장 불완전하게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very라는 말은 동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다양하다. 우리는 이거의 형용사용을 다 알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얘가 형용사로는 various라고 다양한이라고 쓰여요. 그 다음에 most say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that ear라고 말할 거래. leading a healthy life 그 건강한 삶을 이끄는 것은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보내는 것은 주어 is high on their list of priorities 가장은 아니지만 높대요. 높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목록에서 사람들이 지낼 때, 생활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는 건강한 삶이래요. 가장 높진 않아요. The highest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한 many say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having a job they love 그들이 사랑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is of extreme importance.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브가 갑자기 나왔죠? 이게 나온다는 거. 어색하겠지만 오프가 들어간다는 거잘 알고 계시고요. 헬스장 갈게요. 안녕. 안녕. 인사도 한번 해야지. 안녕. 그리고 앞에 나온 거랑 형태가 똑같이 나왔어. 앞에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뒤에 문장도 동명사 주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ut what about making money? 하지만 돈을 버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건이 이야기야. 앞에까지 너희는 아마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근데 돈을 버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갑자기 물어봤죠? 앞에 거랑 다르게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이 부분일 확률이 정말 정말 높아요. 그래서 앞에 거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how important is it in your life? 그게 너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네.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그러면 앞에 나오는 making money를 가리키겠죠?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너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해? To properly answe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You may need to know the true meaning of money. 너는 아마 그 돈의 진실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The following three stories highlight various meanings of money. 그래서 다음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들이 하이라이트.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강조할 겁니다. 아니면은 밝혀줄 겁니다. 다양한 돈의 의미를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
너는 need to know라고 얘기를 하고 true meaning of money라고 했죠. 여기서는 need라는 이야기랑 true라는 이야기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방금 밑줄 친 부분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했죠? 정리 다 됐으면은 너희 바로바로 주제 정리해놔. 알았지? 주제 까먹지 말고 꼭 정리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혼자서 꼭 정리해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쁘게 표시를 해줄게요.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니? 바로 앞에 돈의 여러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기서 그러면 돈의 의미는 뭔데? 라는 걸 생각해야 돼. 얘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서 돈의 의미는 이 주제가 될 거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야. 그러면 the island of Yap, Yap이라는 섬이 있대요. 이게 어딨냐면 located in the Pacific Ocean between Guam and Palau. 팔라우랑 괌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 위치해 있대요. 이 섬이 had been untouched. 근데 얘네가 손길이 닿지 않았어. By modern civilization, 그 현대 문명에 의해서 손길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문명이 발달이 덜 됐다라고 해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말이 꼬이네요. 네. Until the 1800s. 그러면 얘네가 1800년대까지 별로 현대 문명이 발달이 덜 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가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는 말을 썼죠. 언터치드를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고 썼대요. 근데 그러면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는 말이 결국에 문명의 발달이 덜 됐다라는 말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말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 앞으로 계속해서 할 텐데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절대 이해하지 마. 문자 그대로 너희가 이해를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지문이 만약에 변형이 되고 내용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빈칸 문제를 풀려고 할때 그때 틀려. 절대 그거는 분명히 틀릴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좀 돌려 말하거나 빙빙 길게 얘기를 할때꼭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다음에 you may think 너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ey shouldn't have had their own monetary system. 그들은 자신의 화폐 시스템을 가질 리가 없다고. Because they were not modernized. 그들은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가 가르치는 것들은 다그얍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일 거고. 그러면, should have had their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이거 내가 아까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말 적어줬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바꿔서 적어봐. 내가 shouldn't have had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뭔지를 너희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적고 확인을 할게요. 내가 이거 확인할 때 별말 안 하면은 잘쓴 거야. 내가 별말 하면은 그땐 진짜 못쓴 거고 아니면 제대로 안 봤거나. 그 다음에 however 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만 the people of Yap, 그 Yap에 있는 사람들은요 had a very advanced and well developed system of money.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되고 그리고 잘 발전된 돈의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라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왜 하지만 이라고 나왔을까요? 이렇게 쓴
이유를 여기다가 적어줄래? 앞 내용은 뭐고, 뒷 내용은 뭔지까지 해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they used rye 라는 거를 쓴다고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large, thick, round stone hills. 크고 단단한 동그란 모양의 돌 바퀴래요. With a hole cut in the middle. 근데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hole cut,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하나를 냈어. 가운데다가 hole cut, 잘라놨어. 잘랐는데 구멍 모양으로 잘랐다고. In which they could insert a pole. 거기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그 사람들은요 넣을 수 있대요. 폴, 막대기를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막대기냐면 to help transport them, 그것들을 운반하는 걸 도와주는 막대기랍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겁지 않을까? 되게 크고 무거울 것 같아. 그리고 some rye were very big. 몇몇의 라이는 굉장히 컸어요. 여기서 were이라고 나온 거 알고 계시고요. 앞에 some 나왔죠. 얘가 지금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걸 신경 쓰지 말고 some 나와서 뒤에 were 복수명사 나왔다는 거. 몇몇의 라인은 되게 크고 그리고 weighed about 7 tons. 7톤이나 많이 나갔대. 7톤이나 나갔대. 대박이다. 엄청 큰데요? 여기서 weighed, ed 쓴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얘랑 이거랑 이거랑 같이 병렬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같이 볼게. 라이 그 얍 아일랜드의 이야기까지는 끝내고 끝내야죠. These huge stones 라고 나와있어. 이 거대한 돌은요, 앞에 나온 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7톤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돌이요. 그러니까 rye가 되는 그 돌이요. We're not native to the island. 근데 그게 그 섬에서 나온 게 아니래. native가 원주민의 아니면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은 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거야. 즉 가지고 왔어. Instead 라고 나왔죠. 그래서 They were mined on the Palau Island. 그것들은요, 그 돌들은요 팔라우 섬에서 채광이 되었고요. 채굴되었고요. 그리고 이 섬이 어떤 곳이냐면 얍에서 460km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래요. Because Yap Islanders use narrow boats. 이 얍에 사는 사람들은요 좁은 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The stones often fell overboard. 가끔씩 그 돌들은요 떨어졌대요. 그 밖으로. 배 밖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got lost in the sea. 가끔씩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What is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은요, 뭐냐면 is that even when rye fell into the sea, 그 rye가 엄청 큰 돌덩이가 바다 안으로 떨어질 때조차도 people agreed,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That the incident didn't change. 그 갑작스러운 우연히 일어난 일이요. 여기서 accident가 있고 incident가 있거든. incident는 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 예상치 못한 일을 가리켜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고들. 그것들이 didn't change, 바꾸지 않는다는 걸 동의했습니다. Either the value of the stone, 그 돌의 가치를 바꾸지도 않고요. 그리고 or its owner's ownership, 그 돌의 소유자의 소유권도 변하지 않는데요. 있잖아, didn't change 나오고 either or 나왔어. 그러면 그 배에서 돌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돌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의 주인이 있지. 돌이 그걸 소유하고 있었잖아. 돌이 그걸
주인이, 사람이 그 돌을, 라이를 소유하고 있었잖아. 그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도 변하지 않는데, 권리도 그대로 있대. 그러면, how this system could even work? 어떻게 이 시스템이, 이 라이랑 관련된 시스템이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건, may seem really strange. 아마 진짜 이상하게 보일 거래요. But, 하지만, in fact, 사실, we have a very similar system today. 우리는 오늘날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Our cash in the bank. 우리의 은행에 있는 우리의 돈들은요. 현금들은요. It's just like the rye. 라이랑 같대요. That lay underwater. 그 물속에 빠진 라이랑 같대요. 우리가 은행에 맡긴 현금이랑. Though we can't see cash in the bank. 우리가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볼수 없을지라도 it works perfectly as money. 그건 은행에 있는 돈은 완전히 돈으로서, 화폐로서 효과가 있어요. After all, 결국에, after all은 결국에라는 뜻이에요. 뭐, eventually, finally, 그런 말로 바꿔서 써도 되고요. Our monetary system, 우리의 화폐 시스템은요, is based on credit. 우리의 신용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Just like the rye of yam, 야베의 라이처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봐봐.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 그리고 3문단까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방금까지 하면은 내가 문법 구문 같은 거는 설명을 웬만큼 다 했어. 문법이랑 뭐 흐름이랑 그런 거다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 첫 번째 문단 무슨 내용이었어?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는데? 그걸 또 바꿔 얘기하면 어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어? 두 번째 문단에서 방금 그 얘기하고 싶다고 한걸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은 또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뭔데? 까지 정리를 너희가 해보십시오. 그걸 어디다가, 여기 칸 진짜 넓지? 첫 번째 1문단. 여기 야바일랜드 이야기에서 1문단이 무슨 이야기인지 요약하시고, 2문단은 무슨 이야기인지 요약하시고, 3문단은 무슨 이야기인지 요약하시고, 그래서 전체 주제는 전체 주제를 뭐라고 쓰면 될지 한세개 정도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해됐죠? 나 지금 요약이라고 했다. 나 이거 완전 간단하게 텅텅 비어서 쓰면은 다시 쓰라고 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 어디냐면, 여기 people agreed that the incident didn't change either. 이 부분 있지.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해. Either A or B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얘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야바일랜드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동의한 거야? 뭐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게 뭐야?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보일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바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혼자 해봐야 돼. 너희가 혼자 해야지 내가 떠먹여주면 별로 안 늘더라고. 해서 나한테 검사 맡아.
그러면 이제 야바일랜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것도 옆에다가 쓰고 시작할게. 두 번째 이야기. 여기에서의 돈의 의미는 또 뭘까? 하기 전에 나 앞에도 써놨지, 이 얘기를. 이것도 써놔. 여기서 돈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사실 주제랑 관련돼 있겠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돈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뭔지. 여기도 너희가 채워놔. 제목이 뭐냐면 Money That Saved the Town. 돈인데 말을 구했대. 여기 대놓고 얘기했네. 여기서 돈은 여기서 말을 구했대. 그 얘기할 건가 봐. 돈의 의미가 여기선 말을 구한 거네. 1932년에 In the middle of the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은 세계 대공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의 중앙이었던,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 한창이었던 곳에서 그 상황에서 The town of Worg, Austria. 오스트리아에 있는 워글이라는 도시에서는요. 그 마을에서 was suffering from a 35% unemployment rate. 이 도시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5%의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suffer은 뒤에 from이랑 같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the town's mayor, 그 도시의 시장은요. had a long list of projects.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to do, 해야 할 프로젝트 일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only, 오직 4만 오스트리안 쉴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대. In the bank. 그 은행에. To pay for them. 그것들에 지불해야 할. 얘는, 댐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 나오는 프로젝트겠죠? 아이고, 표시가 안 된다. 이걸 가리키겠죠? 돈이 only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는 오스트리아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온이라고 나온 걸 보면, 4만이라는 양이 절대 프로젝트를 다 수행하고 제대로 쓸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nking the Depression. 여기 보면은, ing가 나오고 나서 뒤에 콤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thinking이 여기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쓰였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the depression was caused, 그 대공황이, 여기서 우울증 아니죠, 대공황이 was caused 일어났습니다. by lack of money circulation, 그 화폐의 순환, 돈의 순환이 부족해서 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러면 that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분사구문이 나왔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he decided to issue 4만 shillings worth of fagot. 그래서 그 사장은요. 사장이래. 시장은요. 결국에 이슈가 여기서 발행하다예요. 그러면은 발행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 4만 쉘링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 돈을 찍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4만이라는 실링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걸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4만이라는 실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프레이저드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a regional currency, 그 지역 화폐래요. 너희가 이해하기 편한 건 지금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각도 화폐가 있고 막 안양시 화폐도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돈을 좀 많이 쓰게 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은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찍어내. 근데 그 지역 화폐가 여기서는 한 장에 4만 실링의 돈, 4만 실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찍어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여기서 문법 봐야 되는 거. 이거 thinking이라는 거 문법이랑 이거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thinking이라고 나온 이유는 여기 주어가 he라서 ing를 쓴 거고요. 또 여기 worth 나오는 거또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issue는 여기서 뜻 단어 뜻 발행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mayor began to use frazzled 시장은요, 프레이저드를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To pay for his project. 그의 프로젝트에 지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프레이저드라는 말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which means free money. 그, 공짜 돈. 무료 화폐라는 말에서 나온 프레이저드는요, was different. 달랐습니다. from normal money. 그 일반적인 기존의 돈과는요. In that it depreciated monthly.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in that이라는 말은 뭐뭐한 점에서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그것이 depreciated래. 그러니까 평가절하된대. 가격이 아니 가치가 낮아져. 가치가 점점 떨어져. 달에 1%씩 가치가 점점 떨어져. of its original value. 그것의 원래 가치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을 했을 때는 4만 실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음 달이 되면 4만에서 1% 떨어진 99%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엔 또 거기서 1% 떨어진 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to maintain its original value.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people had to buy a stamp. 근데 스탬프를 살 필요가 있었대요. 여기서 스탬프는 우표. 우표를 사야 했대요. That was worth the amount of devaluation.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평가절하된 가치만큼의 양의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가절하된 양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는 우표를 사야 했어. 그리고 put it on their freighter. 그걸 사서 그 돈에다가 붙여야 했대. 그러니까 내가 4만짜리를 샀는데, 내가 4만짜리를 샀어. 그걸 가지고 있었어, 프레저드를. 근데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안쓴 거야. 그러면 가치가 좀 떨어졌지.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이 우표를 한 장을 사서 그거를 붙여놔야 된대. 그러면은 그 전에 처음에 샀을 때랑 거의 같은 가격으로 그거를 내가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the purpose of this strange system 이렇게 이상한 시스템의 목적은요 was to accelerate the circulation of money 그 돈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it succeeded 그거는 성공했습니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 who was paid in Frazzled. 그, Frazzled라는 지역 화폐를 사용해서 지불을 받은, was paid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돈을 낸게 아니라, 그걸로 받은 사람들은 spent it as quickly as possible. 그걸 가능한 빨리 써야 했어요. 썼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keeping the currency and not spending it. 그걸 그냥 가지고 있고 쓰지 않는다면
means losing wealth. 그건 곧 부를 잃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야. 가지고 오래 있을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많이 빨리 썼대. The average speed. 그래서 그 평균 속도는요. That money circulated. 그 돈이 도는, 돈에 순환하는 그 평균 속도가요. Increased by 14 times. 얼만큼 증가를 했냐면 14배나 증가했대요. 원래 속도보다. 그리고 which consequently 결국에 revived the economy of the town, 그 도시의 경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여기 나오겠네요. 이 부분 방금 얘기한 게 이 시스템의 결과. 그리고 in less than 2 years, 그 다음에 2년보다 덜 해서 라는 뜻이니까 2년이 되지 않고 나서 2년 전에 월급 became the first town. 이 도시는요,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to reach full employment. 와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실업률이 35%였잖아. 근데 그거를 다 실업률을 없애버렸대. 실업률이 없어진 거야. 와, 이게 가능할까? 대단한데? 그 다음에 the experiment in the small town of work. 이 월글의 실험은요, might suggest, 아마 암시할 겁니다. That money, 돈이라는 거, as the medium of exchange. 이 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환의 medium은 여기서 수단으로 쓰였어요. 수단. 그러니까 means랑 같은 말이겠죠.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돈은요, should be circulated appropriately, 적절하게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걸 먼저 제안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암시한 건 it's smooth flow, 그것의 그 돈의 부드러운 흐름이 helps to vitalize the economy, 아마 경제를 다시 생생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라는 것도 시사했대요. 여기서 그러면 end로 이어지는 건 이 that, 그 다음에 이 that, 이게 하나, 그 다음에 거, 아이고, 그 다음에 거 두 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문단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되어져 있죠. 이것도 요 밑에다가 첫 번째 문단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인지, 세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고, 네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주제는, 글의 주제는 뭔지까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